공무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금 축내는 벌레냐고 하니까 공무원이 아니 도대체 세금을 얼마나 내시기에 그러시냐? 그러면 지금 나를 응대하고 있는 이 공무원에겐 도대체 얼마나 내가 세금을 주고 있을까? 80만 원을 135만 명으로 나누면 연간 약 0.59원입니다. 세금 어렵습니다. 이게 공무원이라는 입장이 조세에 대한 징수를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같이 수행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 월급이 거기에서 비롯된 거라고 굳게 믿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앞서서 많은 전현직 공무원 유튜브 선배님들이나 다양한 언론에서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과 저희 월급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선 충분히 많이 설명을 해주셨으니 저는 따로 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는 얼마 받냐고요? 바로 확인시켜드릴 수 있어요. 공무원들은 비밀 같은 게 없어요. 나라에서 다 까주거든요. 인사혁신처에서 공시한 자료상으로는 이렇습니다. 9급 1호봉으로 들어오면 177만 800원이네요. 어디 보자. 올해 최저시급이랑 비교 좀 해볼까요? 법정 근로시간 40시간에 유휴수당 포함해서 일주일 40시간 근무 기준 48시간으로 임금 책정 시 최저월급을 결정하는 월 노동시간은 209시간이 되는 거라 현 법정 근로시간에 적용한 최저월급은 201만 580원이거든요. 앞서 같은 기준을 적용했을 때 9급 1호봉 월 기본금 177만 8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눠보면 8472원이네요. 그럼 최저시급 넘기려면 9급 7호봉이나 8급 4호봉은 돼야 제일 많이 받으면 어디까지 받을 수 있냐? 1급 23호봉 달면 월 73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일단 제일 높은 금액은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7급 공무원 뭐 있지? 장관, 차관 바로 아랫단계 아닌가? 네, 찾아보니까 이런 직책들이 해당된다고 하네요. 이론상 9급부터 시작해서도 올라갈 수 있는 자리라고 합니다. 이론상은요? 실제로 그런 경우가 생기면 뉴스에도 뜨는 거 보니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만 한국에 계신 117만 1413 공무원 여러분들과 공시생 여러분들 우리 모두 꿈은 높게 가지는 게 좋습니다. 월 700만원 고정수익 불가능이 아니다. 명백한 가능성. 아자 아자 화이팅! 당연하다면 당연하게도 기본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들이 존재합니다. 이건 이제 해당 공무원의 개개인의 현재 처해진 조건 및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남성분들의 경우 군 복무 경력이 있으면 호봉에 가산되어 산정되는 경우도 있고 대형가족이 많은 분들은 가족수당이 붙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수당도 있을 것이며 연구직인 분들은 연구수당도 있을 거고 위험수당, 노후수당, 통경수당, 민간파견수당, 장려수당, 전산수당, 미수당, 저수당 많아요. 당연히 다 받는 건 아니고 해당 직무와 요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수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무원들 맨날 내 세금으로 월급 준다. 저희도 세금 냅니다. 저희도 소득세부터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예, 다 냅니다. 저희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 국민연금은 안 내요. 대신 공무원연금 기여금 냅니다. 공무원은 주민 아닙니까? 저희도 주민세 냅니다. 공무원이 차 사면 저희 차는 세금 공제해주나요? 면세차 되나요? 그럴 리 없죠. 자동차세 냅니다. 뭐 재산세, 주민세 이런 건 이제 월급에서 차감되는 건 아니지만 저희 월급에도 상술된 각종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같은 준조세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반영이 된 상태로 정산해서 받아보게 됩니다. 어렵습니다. 세금 낼 건 다 내고 어렵죠. 말하다 보니까 내장하네. 잠깐만. 네네, 뭔데요? 군 복무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그걸 네가 어떻게 알고 있냐? 아...